C'est un rassemblement de petits moments sympathiques et inoubliables. Je souhaiterais bâtir une nouvelle vie en collectionnant de beaux souvenirs entourés de fleurs. 제가 이 클래스를 만들게 된 계기는요. 꽃이 가져다주는 행복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집안에 꽃을 두어야 하는 이유요? 저는 크게 세 가지를 꼽는데요. 첫 번째는 에너지예요. 생화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 신선한 생명이 내뿜는 프레쉬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꽃에는 우리의 일상을 좀 더 활기차게 만드는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테리어. 집안의 큰 가구들은 쉽게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자잘한 소품 같은 것도 계속 사서 쌓아두고 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좀... 나의 공간이 매일 똑같다, 단조롭다, 지루하다 그런 느낌이 들 때 꽃은 집안 분위기를 아주 쉽게 자주자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인테리어 소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계절감. 우리가 바쁜 일상에 치여서 살다 보면 봄이 왔는지 가을이 갔는지 정말 느낄 새도 없이 1년이 훅훅 지나가 버리기도 하잖아요. 때마다 벚꽃도 보러 가고 공원에 피크닉도 하러 가고 단풍도 보러 가고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집안에 그 계절에 꽃을 두게 되면 가장 가까이에서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각각의 계절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 꽃이 계절과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 가장 우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꽃을 사본 적이 없으시다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프랑스에 오기 전까지는 사실 꽃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았었거든요. 막상 꽃집에 가게 되더라도 뭘 어떻게 사야 할지 잘 모르다 보니까 꽃집에 들어가는 것도 주저하게 되고요. 그쵸?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저의 클래스를 수강하고 나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꽃을 즐길 수 있게 될 거예요. 꽃을 사는 것이 어렵지 않고 기분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쉬운 테크닉으로 편안하게 꽃작품을 만들며 힐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아름다운 꽃작품을 만들고 나면 그 에너지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져서 아마 홈파티를 자주 열게 되실지도 몰라요. 저도 꼭 집에 꽃장식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보고 즐기고 싶더라고요. 그저 평범한 하루일 뿐인데 몇 송이 꽃을 삼으로써 우리의 일상이 점점 특별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스스로를 위해 꽃을 고르고 차분히 꽃작품을 만들면서 일상 속의 작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파리에서 온 소포를 함께 열고 준비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